앞서서. 네, 정말 놀랬습니다. 정말. 이게 마치 데일라이트인 것처럼, 이게 마치 헤드라이트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모하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완전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이전에 있었던 모하비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모하비 정말 사골이 진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좀 더 저기를 지켜보시죠. 혁신적 스타일과 강성. 걸그룹은 역시 트와이스가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네.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블랙핑크예요. 블랙핑크.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그 팬들을 몰고 다니시는 블랙핑크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사실 블랙핑크가 메인이 아닌 것 같고. 블랙핑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아차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있는지 한번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네, 안 됩니다. 네, 이것으로 2019 서울부터 시오 Good to see you again. Hi. 아, good to see you again here. Long time no see. Yeah, so, yeah, I'm very happy to meet you again. Bye. Bye. 이 두 가지 차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저 그 모하비 같은 경우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모하비 그릴이 많이 바뀌어서 그 모하비가 이전에 있었던 모하비가 아니지 않냐. 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모하비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그랬더니 아 그때 네가 원했던 건 심플리시티고 되게 심플한 것들을 원했는데 지금 라인이 너무 많이 써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첫 번째 했던 작업인데 좀 섭섭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 이게 이 선이 많아도 심플리시티는 여전하고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이야. 그래서 점점 디벨롭되는 과정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 했더니 앞으로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지금 오늘은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당신을 많이 못 보게 되는데 못 봐서 좀 섭섭해한다.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뭐 루크에게 그걸 넘겼기 때문에 루크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많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다 아주 팬이니까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터 슈라이어께서 그 포지션이 비록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저너리시고 굉장히 그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피터 슈라이어의 발전도 그리고 또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길 정말 기대합니다. I said I'm going, but you're coming with me. And you know this is this is new year. Yeah. So you.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네요. 아 이게 지금 쇼카거든요. 쇼카긴 쇼카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스파이샷으로 어제 저녁에 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요 램프가 보면 아 이게 어디가 헤드램프일까요? 지금 여기서는 헤드램프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없게끔 쇼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마치 데일라이트인 것처럼 이게 마치 헤드라이트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차는 여기가 헤드램프고요. 여기가 이제 데일라이트 램프입니다. 약간 깊이감이 있어요. 안쪽으로 쭉쭉쭉쭉 들어가서 약간 깊이가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이거 기아차에서 우리가 제네바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제네바에서 너 램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니 했을 때 이제 그레고리 기욤이 이제 약간 뎁스가 있게 해서 그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보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게 이게 깊이감만 있는 게 아니고 깊이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자리에는 더 두껍게 안으로 갈수록 좀 더 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더 원근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깊진 않은데 깊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깊지 않은데 굉장히 깊은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똑똑한데요.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게 요즘 들어서 디자인할 수 있는 최고의 얇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쇼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멋있네요. 이게 외관을 어떻게 봐도 얘가 소형 SUV인데 이런 디자인? 굉장히 용감무쌍한 굉장히 발드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멋있는 테일 보세요. 이게 쇼카라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스파이샷을 보내드렸는데 스파이샷을 보시면 이게 살아있어요. 이게 실제 차에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차에 있고 가운데 크롬이 이 램프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차도.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차가 더 와이드하고 더 낮아 보이는 더 안정된 스탠스를 보여주는 그런 게 이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정말 멋진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실제 양산에서 사용되던 그 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구멍이 여기 실제로 와이퍼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구멍이 있고 그걸 떼버려서 지금 저기 커버를 씌워놨네요. 머플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머플러는 없는데 대신에 크롬을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뽑아놔서 양쪽으로 머플러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요. 이게 뒤에서 봤을 때 더 용감무쌍해 보이는 정말 과격한 느낌의 자동차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예쁩니다. 요 각도가 저는 베스트 앵글인 것 같아요. 멋집니다. 정말 잘 나왔네요. 이제 사실 차가 작아 보일 수도 있는 크기잖아요. 크기를 봤을 때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게 디자인상으로 많은 부분을 작지 않게 보이도록 정말 잘 구성해 놨네요. 이게 선이 굉장히 굵고 굉장히 센 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윤거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퀴를 약간 차체에서 좀 빼놨어요. 약간 빼놨는데 이게 양산에서도 이렇게 빼놓을 건지 양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 휠도 지금 실제 양산 휠이에요. 양산 휠이 이렇게 생겼고요. 19인치 휠이 들어가네요. 이게 차 크기에 비해서 요즘 19인치를 적용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묘한 점은 19인치 휠을 끼고도 휠하우스가 엄청나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나는 그냥 모양뿐 아니라 정말 SUV로 만들 거야. 정말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래딩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우리가 뭐 스토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기아차가 내놨던 소형 SUV들은 이런 클래딩 부분이 다 생략됐어요. 도심형 SUV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슬릭하고 매끈한 점을 중점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슬릭한 게 아니라 정말 과격하고 이런 표현 자꾸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러기드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자동차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약간 우리가 코나를 처음 봤을 때 이거 차가 너무 작은 차가 왜 이렇게 러기드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을 살짝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완성도는 더 높게 보여지네요. 실제로 이 차는 코나하고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코나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검증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SUV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엔 있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코나 나오고 뭐 나오고 해보니까 SUV가 들어갈 자리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형 SUV가 있고 그리고 그 소형 SUV보다 조금 더 높은 스토닉보다 조금 더 높은 차가 하나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차 스포티지라든지 그런 차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 중간에 메우는 자동차로서 이 차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고 지금 본 것 같아요. 지금 쇼카라고는 하지만 양산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이거 쇼카랑 양산차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 지금 조명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램프가 데일라이트 램프가 여기 끝에서 요 끝까지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쪽으로 들어온 차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소울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산에 살아날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입니다.